안녕하세요 여러분, 남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굴림공을 왜 가져왔을까요? 저의 콘텐츠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많은 PBA 유명 볼링 선수들의 지공을 한번 해보고 제가 직접 쳐보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실력. 아쉬웠죠. 지금도 뭐 엄청 잘 치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보완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더 다이나믹한 모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약간 영상을 급하게 찍다 보니까 퀄리티가 제가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아니었어요. 편집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PBA 선수의 지공을 한 다음에 일반인이 랑권이 쳐본다면 어떻게 공이 움직일까 콘텐츠 3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걸 봤어요. 2023년도에 PBA 이제 볼링 대회, 국내로 이야기하면 이제 프로들의 약간 투어가 열린 거예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이스 벨몬트. 제이스 벨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에서 페이지 2라는 볼링공을 사용했어요. 페이지 2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 명볼이고 5년 6년간 그냥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볼링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출시된 이제 최신형 볼링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컨텐츠를 선보일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컨텐츠를 위해 MK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좋은 볼링공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링공 언박싱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 아주 영롱한 자태. 일단 햄머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이번에 출시한 블랙 위도우 하이브리드, 이제 최신형 하이 퍼포먼스의 등급에 있는 볼링공인데 제가 옛날부터 이 거미 볼링공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쓰는 날이 오네요. 지금 최근에 최애 볼로 퍼플앤머 솔리드 울레탄을 쓰고 있는데 이어서 블랙 위도우 하이브리드까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공을 해주실 김현민 프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볼링공마다 스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이스 벨몬트와 똑같은 지공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능한 지공사인 우리 김현민 프로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레이아웃을 그리고 최대한 비슷하게 지공을 해요. 여러분들께 제이스 벨몬트인지 랑건인지 누군지 모를 것 같은 볼 모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제이스 벨몬트를 지공 될까요? 우리가 각각 아쉬려고 그러면 그냥 네.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움직임이 다르겠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의 볼과 지금에 있는 볼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이스 벨몬트가 한 지공 있잖아요. 네. 그 지공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굴러가는 지공이에요? 이제 순하죠. 이제 너무 무난하게 이제 둥글게 가는. 저한테 덤리스 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자문을 구해요. 지공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오늘 같은 지공이 좀 추천할 만한 지공인가요?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지공을 해드리면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PAP잖아요. PAP라는 건 내가 투구를 한 6투구에서 한 8투구 정도 했을 때 일정한 자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샷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공사분들에게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바로 지공을 시작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 지금 인서트까지 넣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볼링공의 특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쫀쫀한 뽀드득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합격. 한번 이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원래 당일날 그냥 바로 지공하자마자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볼링장들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양해를 구하기 죄송스러워서 오늘 하루를 지나고 이렇게 청주에 위치한 위너 볼링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테스트가 야무질 것 같은 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정비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정비하고 바로 칩니다.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누군가 찍어주고 있잖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오늘 촬영 도우미이자 직접 출연해서 투엔드 부지를 구사하는 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렀습니다. 바로 기진맥진입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볼링 유튜브 중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기진맥진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구질이요? 예, 트렌드 구질이고. 네, 트렌드 구질입니다. 요즘에 좀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잘 치는 영상만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완전 뭐 볼리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공 레이아웃 리뷰이기 때문에 덤리스만으로 볼링공의 움직임을 담기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기진님을 초청한 거니까 탁월한 선생이십니다. 끝까지 한번 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올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그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연습에 쳤을 때로 느낌만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많이 나가줬어요. 약간 하이퍼포먼스 볼링공이다 하면 너무 강해가지고 덤리스 아마추어 동호인 분들이 너무 세지 않을까? 원투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5일에서는 쭉 생각보다 많이 나가주지만 또 브레이크, 백라인에서 확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볼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영상만 담지 않을 거예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 윗자리 던져봤어요. 오, 지금 살짝 그냥 풀어가지고 윗자리에다 던져봤는데 어때요? 움직임이 야무진가요?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빨리 쳐보고 싶은데요? 아, 지금 좋습니다. 완벽한 평가라기 전에 지금 완전 몸풀기 같은 느낌. 이번엔 좀 다르게 좀 더 사이드롤로 안쪽도 태워볼게요. 오, 확실히 느꼈죠? 아직 구속을 많이 안 내긴 했지만 볼링공이 사이드 마찰을 하니까 안쪽에서 밀려나가주다가 확 돌아옵니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바로 쳐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아, 일단은 제가 햄버볼을 잘 안 쳐와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지금 옆에서 보니까 되게 묵직하게 공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트윈드인 제가 쳐도 과연 잘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지공하는 지공이랑 좀 많이 다른가요? 무조건 트윈드에서 3번 지공만 하기 때문에 네네. 다른 지공을 쳐보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요즘 들어서. 근데 제이스 벨몬트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이 지공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과연 저도 제이스 벨몬트 같은 그런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첫 투구는 사이드로 많이 뽑은 그런 투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우위를 저만큼 밑에서 태웠는데 저게 저만큼 돌아오네요. 나가주는 것도 나가주는 건데 끝에서 들어오는 게 살벌합니다. 이건 솔직하게 지공도 지공인데 좀 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방금은 안에서 끝까지 뽑아서 쳤기 때문에 네네. 사이드 나가면 다 잘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태워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저 먼저 한번 테스트 제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기지님이 하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봤어요. 이거는 당황스럽습니다. 벨모처럼 어느 정도 정밀한 라인과 그리고 구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돌아서 놀랐습니다. 이제 대충 알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대비해서 치면 될 것 같아요. 저 먼저 한번 바로 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좀 사이드 나갔어요. 사이드로 많이 뽑아봤는데 볼링공이 미친 듯이 돌아와. 그리고 핀 빼주는 게 이건 볼링공이 좋은 것 같아. 와. 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볼을 한 3개 정도 뚫었는데 덤리스 볼러한테는 어느 정도 핀 빼주고 점수 내야 될 볼이 필요하다. 미친 듯이 그냥 바로 추천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치고 당분간은 퍼프랜머 솔리드 브레탄이랑 블랙위도 2.0 하이브리드로 다닐 것 같습니다. 와, 일단 여기까지 현장 제이스 벨몬트 레이아웃 리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투핸드 볼링 우리 기진맥진 친구가 지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한번 바로 현장 리뷰 가보겠습니다. 아까랑 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임할 건가요? 아까는
볼이 밋밋하다 해가지고 좀 마찰이 강한 사이드나 이런 데를 계속 뽑아서 쳐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튕기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붙여서 임해보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얼마 안 치신 동호인 분들이 아 원투로 너무 넘어가요 이러는데 대부분 사이드로 많이 비벼서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일찍부터. 근데 이 볼이 5일에선 확실하게 또 나가주기 때문에 좀 그 점만 연습하면은 블랙이도 2.0 하이브리드와 이 레이아웃과 함께 한다면은 덤리스 분들이나 투핸드 분들이 지공할 때 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한 번 더. 솔직하게 예. 이제 일반인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투핸드 볼러예요. 아 볼링공 요즘에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볼 추천 좀 해줘 기진아 하면은 이 볼을 추천할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엔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구독이 한 27kg, 28kg 나온다 그럼 무조건 강추드립니다. 예. 총평에 앞서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선수도 아니고 막 엄청 잘 치지도 않는데 왜 이런 리뷰를 하냐 이런 생각이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컨텐츠를 찍는 목적은 해외 PBA 선수들 뿐만이 아닌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님들의 레이아웃과 장비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이왕 즐기는 이 취미와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이나 볼링공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폭넓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니까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세요. 일단 저부터 덤리스로 총평을 하자면은 최근에 썼던 뭐 하이퍼포먼스 볼링공에 비해 딱 마찰이 적당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라인이 예상이 가고 라인에 잡기 굉장히 편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제가 뭐 대결 영상을 찍거나 꿀팁을 찍는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너무 밑에서 막 긁어올려서 사이드롤로 치는 볼러보다는 세워서 좀 더 올라와서 치는 볼러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레이아웃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소에 하는 레이아웃과는 다르긴 했는데 이게 볼링공 때문인지 레이아웃 때문인지 제가 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하지만 저의 손에 굉장히 잘 맞고 앞으로도 너무 순한 볼이 아니라면 이 레이아웃은 김현민 프로님께 부탁해서 자주 사용할 레이아웃일 것 같습니다. 잘 치진 못했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사이드에 닿는 순간 마찰은 확실하게 올라와줘요. 안쪽에 오일이 닿았을 때는 확실하게 나가주는 그런 볼이라서 오일 쪽을 잘 이용한다 싶으시면 진짜 이보다 좋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진맥진 마지막 홍보 타임. 유튜브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기진맥진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님들과 같이 하는 컨텐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볼 카피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기진맥진 채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시 한번 볼링공 협찬을 해주신 MK트레이딩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다마고치 콘텐츠를 통해서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꿀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마고치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난거는 따로 덤리스나 투핸드볼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잘 치는 뭐 덤리스 볼러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제가 또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닌 많은 볼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사랑해주시고 악플보다는 선플 달아주시는 그런 유튜브 볼링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